계약 체결서에 과실이 나와요. 이 계약법 부분 요 2시간 동안 할 건데 요것도 이제 기초로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계약 체결서에 과실 책임은 어떤 문제냐면은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건 뭐예요?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나서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여기다 덧붙이는 겁니다.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게 뭐죠? 전부입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535조입니다. 이랑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 하고 여기서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가 뭐죠? 실내 이익이고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왕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강변, 예입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한강변에서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수작 부리려고 뽀뽀하려고 달려드니까 이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퐁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가씨가 막 성추행이라고 고소하겠다고 방방 뜨길래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오빠가 건져줄게. 그랬더니 뭐죠? 각서쓰래요. 그래서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꼭 건져주겠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이 각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다. 왜냐하면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지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고요. 따라서 뭐죠?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건져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못 건진다는 사실 뻔히 알고 있었죠.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실내 이익을 배상해달라고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 되잖아요. 이 아가씨도 알죠? 못 건진다는 사실. 모르면 뭐죠? 제정신 아니죠? 그죠? 무과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아가씨도 뭐죠? 악이거나 과실 있는 것이니까 이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니까 저는 건져줄 필요도 없고 실내 이익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배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규제 보시면은 의의가 나오고요. 법정 책임해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 3번에서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우리 학설이 요 535조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 범위를 확장하려고 해요. 자, 이유를 알면 좋은데. 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손해보상, 배상 막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 두 가지잖아요. 불법행위야 뭐죠? 채무불이행. 그럼 결국은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이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카페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벌어진 사건, 옛날 사건입니다. 카페트 가게가 있었어요. 카페트 가게 카페트가 막 잔뜩 쌓여져 있는 거죠. 막 쌓여.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카페트 가게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트 가게에 쌓이는 이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깔려가지고 뭐 했냐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카페트 가게 주인이 이 돌아가신 분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채무불이행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경하다가 뭐 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 전이니까 뭐일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가 없고요. 또 이것이 불법행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자분들은 카페트 가게에다가 카페트를 쌓아놓은 게 무슨 불법이냐. 이것은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이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계약 책임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끌어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태도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좀 끔찍한 사건인데 백화점에 이제 구경 왔어요. 구경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맞죠? 근데 밑에 아는 분이 있어서 목을 쭉 빼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목이 껴가지고 뭐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저는 솔직히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힘이 굉장하잖아요. 누가 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막 아이들도 막 장난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겁나. 근데 그 엄마들이 그런 걸 안 말리면은 막 저는 겁나더라고요. 아무튼 여자분이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이 여자분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해주느냐.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뭐일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도 없고요.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게 뭔 불법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우리 학자분들은 계약 책임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끌어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태도예요. 근데 제가 학자는 이유는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우리 판례 따른다면 카페트 가게에다가 카페트를 쌓아놓은 거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잘 쌓아야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뭐요?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쌓아가지고 무너져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게 불법인 것이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을 뭘 해야 돼요? 안전장치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백화점 측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이분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학자분들이 불법행위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행위 뭐죠? 나쁜 짓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만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고 판례 밑에 넘겨보시면 책임의 요건 해가지고 1.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을 것. 우측에 2. 계약의 내용이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일 것. 3. 불능에 대한 뭐예요? 고의 과실. 알았거나 뭐죠? 알 수가 있을 것. 4.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책임의 효과는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요? 이익익보단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온 뭐만 이해하면 돼요? 판례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적게요. 이 판례 어떤 문제냐면 계약 체결 전에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 손해배상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익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교재 판례가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판례 사실관계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주 우석대학의 교직원 시험에 응시했어요. 교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뭐 했냐면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친구 뭐 하겠어요? 대학 졸업반인데 맨날 뭐죠? 술 처먹고 미팅하고 막 그냥 뭐죠? 페임 게임하고 막 새벽 4시에 자고 막 오후 2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놈 자식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합격했거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맨날 술 처먹고 미팅하고 게임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석대학에서 오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한 거죠. 아 제가 합격을 했는데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그랬더니 우석대학이 그러면 뭘 걱정하느냐. 너 합격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 나중에 입사하려면은 요러요러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서류나 준비해둬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죠? 서류를 준비해가 서류까지 뭐 했어요?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상쾌한 마음을 맨날 뭐죠? 술 처먹고 미팅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13개월을 살았어요. 13개월을 살았는데 우석대학에서 뭐라고 통지가 왔냐면 귀하 같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게 유감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누가 유감이죠? 갑이 유감인 거죠. 그죠? 지금 갑은 그래서 우석대학을 상대로 뭘 청구하고 싶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자, 일단 갑과 우석대학은 아직 계약 체결 전입니다. 그죠? 아직 계약 안 했죠. 그죠? 계약 체결 전인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놓고 서류까지 제출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석대학이 뭐죠? 부당하게 뭐한 거예요? 파기한 것이니까 이때 갑은 우석대학을 상대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 판례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이익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이행이익이니까.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13개월 동안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뭐예요? 이행이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할까요? 뭐 2천만 원이다라고 할게요. 그죠? 근데 얘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에 합격을 한 거예요. 삼성에 합격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우석대학 다니겠다라고 삼성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한 거예요? 우석대학에 합격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삼성에 13개월 동안 다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었냐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례에서 실내익은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인 거예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2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실내익 배상을 청구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예지가 나와요. 477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민법은 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합니까?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인정하죠. 2번 다수설은 학설은 계약 요소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의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게 뭐야 아까 카페트 사건, 에스컬레이터 사건이죠.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은 그렇다 그랬죠. 그렇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리나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요.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괴 경우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다. 우리 대법원은 뭘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무엇을 원인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넘기셔가지고 481페이지 계약의 효력으로 합니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특질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쌍무계약은 뭐냐면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교할 것은 뭐겠어요? 편무계약이겠죠. 편무계약은 뭐예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은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편무계약은 뭡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뭘 갖게 돼요? 채무를 갖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뭘 갖게 돼요? 채무를 갖게 되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뭘 발생시킵니까? 채무를. 근데 만약에 갑이 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꽁꾸로 받는 거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건물 넘겨줘야 될 뭐가요?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면 쌍무계약이 되는 거고요. 증여 같은 무슨 계약은요? 무상계약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책을 보거나 교재를 볼 때 쌍무계약이란 말이 어렵고 잘 안 들어오면 뭐로 바꿔서요?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일반적으로 뭐죠? 쌍무계약이다. 왜요? 쌍방 모두에게 뭐가 발생해요? 채무가 발생하니까.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다. 왜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뭐죠? 채무가 발생하니까. 그죠?
그럼 교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쌍무계약의 특질. 1번 쌍무계약의 결연성에서 2번 성립성의 결연성이란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게 뭐죠? 성립성의 결연성. 결연성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뭐죠? 연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죠. 이행상의 결연성. 무슨 말입니까? 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연성이고.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연성은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에게 채무가 없다면 타방의 당사자도 뭐가 없어요? 채무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동시에 항변권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지랄거리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실제로 이 동시 항변권은 중요하고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는 부분인데 오늘은 깊이 있게 못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법조문 읽어보고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죠? 하단에 법조문이 나옵니다. 536조죠.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한다. 이게 뭐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한 거죠.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선이행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항입니다. 법조문이나 계속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무슨 말이죠? 선이행의무죠.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항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례인데 적어드리면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쭤보죠. 일단 이거 가지고죠. 저 좀 키 끝까지 제가 덥죠. 예. 네, 네. 제가 이상한가? 근데 제가 작년 분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트시고 수업 시작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시간에 틀고 수업 시작하면 끄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저게 은근히 덥더라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은 현찰박치기가 아니죠. 그죠? 부동산을 건물을 땅을 아파트를 현찰 주고 사는 사람은 최순실 씨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뭐요? 나눠내죠. 매매 계약을 하고 먼저 뭘 주기로 해요?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줘요? 잔금을 죽으면서 뭘 받습니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 받는 거죠. 동의하시죠? 결국은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 받는 것이 동시 이행 관계예요. 중도금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동의하시죠? 왜요? 중도금은 이전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한 뭐죠?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그죠?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뭘 줘야 돼요? 중도금을 주는 거니까 중도금은 뭐예요?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동시이행 물권 행사할 수가 없다. 중도금,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요거죠. 자,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우리 등기부 등본을 떠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 존재해요?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돈 못 준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걸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는데 안 줬어요. 이렇게 안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행지체라 그래. 안 주면 갑이 얼마나 지랄거리겠어요. 그죠? 그래도 을이 은근과 끈기로 버텼어요. 그랬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면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되면 이제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뭐까지요?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을은 갑이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을이 갑에게 잔금, 중도금을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등기서를 을에게 줘야 돼요.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다 먼저 맡겨둬야 돼요.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이 이제 특이해지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동시이행항변권이 나오면 결론이 아주 특이해요. 자, 갑의 입장에서 지금 을은 어떤 미친놈이에요? 매매 계약만 하고 뭐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런 놈한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뭘 해요? 등기서류를 주래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가지고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항변권을 뭐예요?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주 먼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 아까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9월달쯤 되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전세권이 결코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전세권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 전세권은 경매할 수 있어요. 전세금은 어떻게 해요? 못 받으면. 근데 문제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안 주면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나가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으니까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먼저 집부터 비우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집을 비워둬서 상대방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전세금을 못 받아서 뭐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채용 수단으로 뭐 하려고 해요? 경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부터 하래요? 집부터 비워두라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항변권이 나오게 되면 결론이 아주 뭐죠? 이상해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다.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주의하실 것은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 주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잔금 지급을 이유에는 등기서류 아니면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외에는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먼저 해야 된다. 까지 좀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은 표정도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두워? 어려운 거예요? 자, 48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헌부담이 나와요. 위헌부담. 자, 위헌부담은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고 이행을 못하게 되면 뭐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뉩니다.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이 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채무불이행이 뭐죠?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게 뭐죠? 채무불이행.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 이행을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무슨 문제인 거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입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적어드릴게요. 자, 위험은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지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요 위험 부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파는 사람이니까 뭐죠? 매도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니까 누구에게도 뭐가 없는 거죠?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누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그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쌍방 모두가 뭐이기도 한 거예요?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건물이 지진 나가지고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예요. 매수인이 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 해버려요? 뒤바뀌어버려요. 그럼 또 책임 내용이 뭐죠? 아주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다. 여기서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해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따라서 채무자는 건물을 넘겨줘야 될 누가요?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채권자는 건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누가요? 매수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적어보죠. 채무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매도인을 말한다. 채권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매수인을 말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건물이 지진 나서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겠죠. 그러면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금을 뭐 하겠어요?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 거죠. 그죠? 을은 쌤쌤이죠. 건물을 못 받긴 했지만 뭐예요? 돈 안 주니까 뭐죠? 쌤쌤인 거고. 지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쌍방 모두 이행을 안 하면 지진 때문에 피해본 사람 누구라고요? 매도인, 채무자기 때문에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누가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아, 이런 표현 주시면 진도 나가기 힘든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먼저 대금을 줬어요. 그러면 준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예요. 그죠? 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이고요. 원칙적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 뜻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진 난 게 아니라 만약에 갑의 과실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채권자인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진 거라면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요? 채권자,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무슨 의미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집 샀다고 깝죽대다가 담뱃불을 잘못 던져가지고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죠?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뭘 줘야 된다는 뜻이냐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만 좀 하자고. 그죠? 이것도요. 이 위험부담 문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땐 다 이해하세요. 그죠? 이해하는데 중간쯤 되면 아이씨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막 뭐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나중에 풀 때도 이게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습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도고요. 우리가 기초과학이니까 이 부분이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 교재 읽지 마세요. 교재 읽어보면 표정 보니까 아주 힘들 것 같은데 490페이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